안녕하세요. SBS 토크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. SBS 플러스 새 예능 프로그램이죠. 연애도사의 MC를 맡게 된 홍현이, 신동, 홍진경입니다. 와우. 저희 셋이 왜 모였냐. 저희가 촉이 또 굉장히 좋거든요. 강렬하죠.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이 또 100총 인터뷰를 준비하셨다고요. 저희의 센스와 촉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. 지금부터 질문 주시죠. 들어와 들어와. 연애도사 MC를 맡은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너무 좋아요. 내 사랑 믿네. 정말 좋아. 정말 좋아요. 잘한다. 최고의 MC들이야. 슈퍼주니어 곡 중에서 역주행 초기 오는 곡이 있으면? 사실 뭐 역주행이라고 할 거 있나요? 다들 뭐 인기가 너무 많았던 곡들이, 그렇죠. 주옥 같은 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. 하지만 그 중에 수록곡 중에 슈퍼맨이라는 곡이 있어요. 슈퍼맨. 유영진 작곡가님이 작곡 작사를 다 해주셨고, 거기에다가 거기 가사가 근데 조금 자화자찬 가사라서 사실 남들이 보기엔 좀 손발이 오글거리는 게 있어요.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살짝 조롱거리가 살짝 될 만한 게 있어.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. 네, 요걸 한번 꼭 찾아보세요. 거기서 우리 동희 씨의 파트너 어떤 부분이에요? 딴, 따단, 딴, 딴, 딴. 주로 그런 걸 많이 해요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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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한 글자 전문이에요, 제가. 네. 예. 제 2의 최준이 될 것 같은 개그맨 후배가 있다면? 질문 주신 분 귀여워. 귀여워. 사실 네. 후배는 아니지만 이분은 방송계 선배지만 왠지 곧 느낌이 올 것 같아요. 남창희 씨. 정말 남며들어야 돼. 남며든다. 우리 창희 씨, 최준 씨보다는 선배지만 국회로 대박날 것 같은 느낌이 차고 왔어. 창희 씨는 사실 진경 누나 라인 아니에요? 네.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? 요즘에 또 남창희 씨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아, 맞아. 이제 곧 옵니다. 나 설렜어. 남창희 형, 제가 그때 가방 선물한 거 잘 가지고 다니죠? 예, 이런 거 한 번씩 얘기해 주시고. 저랑도 좀 예, 새벽에 몇 번 만났었어요. 오. 보긴 보네. 썸 썸? 친구 친구. 많은 썸 중에 한 명? 네. 혼자 써. 뭘 그렇게 웃으시고. 카메라가 저렇게 흔들 정도로. 정말. 나일이가 나중에 전교 몇 등까지 찍어볼 수 있을까? 아하. 전교. 전교생이 일단 지금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교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, 한 반에 지금 한 24명 정도 되거든요. 네. 저는 13등까지 봅니다. 13등까지만 해도 저는 만족하고요. 더 이상 잘하는 것도 사실 원치 않아요. 그래요? 내가 내 딸이 어색해. 그래서. 더 잘하면? 더 잘하는 거 나 굳이 막 그렇게까지 싫어. 그럼 더 못해도 안 되고? 한 13등만 딱 했으면 좋겠어. 이 중간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. 그러니까. 중간만 해라. 네. 사람이 원래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. 5월 18일 화요일 밤 8시 30분 SBS 플러스에서 첫 방송! 아, 뭘 후회할 거예요.